한동훈을 왜 이렇게 띄우나 이 얘기 좀 해보려고요. 네, 그리고 저는 제일 웃겼던 게 한동훈의 MZ 소구력이 있고 뭐 MZ 수도권 그래서 한동훈이 대안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갔잖아 누군가. 네. 그런데 주어 없이 몰아갔습니다. MZ 소구력 그리고 한동훈 뭐 당대표설 이렇게 이게 와 있는데 실제로 요 여론조사 잠깐 보고 얘기할게요. 네. 근데 저기 보면 MZ 18에서 29세에 한동훈 장관 지지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1%? 20% 정도? 아, 1%요. 1%? 1%. 우와. 30대 몇 프로게요? 7%. 우와. 이게 무슨 소구력이 있습니까? 대신 거꾸로 한동훈 장관 소구력은 70대 이상 10%, 50대 5, 60대에서 17%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태극기 세력 나이층에서 더 인기가 있다. 그다음에 호감도 조사를 했다는데요. 저 호감도 조사 보면 70대 이상 호감도 네. 70.1%. 70대 이상이 그래도 호감도 좋네요. 70.1%. 네. 네. 그게 저건 무슨 심리인지 아세요? 저 50대 특히 50대 60대 주부층 인기가 높답니다. 네, 그거는 저 우리 나도 한동훈 같은 아들 한동훈 같은 사위 저렇게 번듯한 왜? 번듯한 아니 왜냐면 일단은 검사고 장관이니까 검사고 장관이고 그다음에 서울법대 나오고 뭐 등등에 서울법대 나온 거 맞죠? 네. 뭐 이렇게 저기 뭐야 그런 것 때문이지. 그다음에 뭐 세련되고 뭐 저기도 저기도 좋고 뭐 어쩌고 스타일도 좋고 등등에 아예 말도 안 돼. 저는 하여튼 저는 제가 이게 왜 내가 한동훈에 대해서 쓴 거는 왜 대문짝만큼 안 나는 거야? 지금 대문짝만큼 얘기 좀 해주세요. 뭐라고 쓰셨어요? 말씀해 보세요. 아니 말씀해 보세요. 예전에 쪼잔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리고 그 쬐까남이 지금도 쬐까남. 저는 왜냐하면 정말 스몰하다는 이 사람이 사람 왜냐하면 영어에서 스몰하다는 거는 네. 엄청나게 낮게 평가하는 거예요. 아. 저는 이 사람을 보면 스몰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그러니까 사람이 뭐 저기 뭐야 작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쬐깐하다. 사람이 왜 저렇게 그 요새 간장종지라는 말도 많이 나오는데 아이고 쬐깐하고 네. 저렇게 그릇이 저렇게 작냐. 네.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연이어 터져 나오는 특히 어저께 그 법원에서 판결한 한동훈 장 법무장관을 쫓아다닌 거는 그건 스토킹이 아니다. 네. 공무원이라 하면 무한 감시의 대상이다. 이렇게 그렇죠. 법원의 판단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쪼르륵 가가지고 스토킹이라고. 맨날 일로 지랄해 갔잖아. 아니, 그냥 저는 그런 쬐까남이, 왜냐면 저는 여자인데도 어렸을 때부터 공석에 나가면, 야, 내가 좀 큰 사람이야. 이런 걸 보여주려고 조금 우리 좀 약간 그러는 게 있잖아요. 대범하게 보이려고 하고 대성적으로. 아니, 대범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한참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근데 자, 이 친구는. 알겠습니다. 쬐까네. 쬐까네. 사람이 너무 쬐까네. 예, 쬐까나다 그러니까 막 열화 같은 성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이뽀님. 이 방송 너무 재밌어요. 응원합니다. 2만 원이나 보내주셨고. 그 다음에. EJ리님 최강 언니들 자주 뵈었으면 좋겠어요. 방송에서 늘려주세요. 와 너무 좋아요. 아 좋은데 전 꼬름하다. 리틀 프린스님 US 달러 우와. 우와 멋진 그 언니들 미국... 짱입니다. 최고 네. 방송 화이팅. 아 해외에서 좀 많이 해주세요. 해외에서. 네. 근데 여러분 슈퍼챗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예, 우리 방송 잘 들으시면 돼요. 예, 재밌게 들어주시고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응원해 주시고 어차피 그런데 우리한테 오지도 않아요. 예, 우리한테 안 오지만 그래도 속으로는 기쁩니다. 아, 그럼요. 감사하죠. 네. 고맙습니다. 이게 보통 정성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경상도 말로 그런 말이 있어요. 꼬롬하다. 꼬롬하다. 아, 근데 꼬롬하다는 쬐깐하다하고 좀 달라. 좀 다른 의미의 쪼잔하다. 아니야, 그럼 쪼잔하다. 아, 이게 막 합친 말입니다. 쪼잔하다는 수도권. 쬐깐하다는 저기 젊은권, MJ권. 그다음에 꼬롬하다는 경상도. 근데 쬐깐하다는 전라도 사투리 아니야? 예. 몰라. 그 그럴 수 있어. 이게 다 조그마하다. 아, 뭐 좀 품이 작다. 예, 뭐 그런 것에 속 뭐 좁다, 밴댕이다 이런 거군요. 네. 예, 그런데 저는 또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막 고소고발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저렇게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 공권력이나 이런 것을 저렇게 공인이 저래도 되나? 글쎄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공포스러워한다고 합니다. 아유, 그래도 우리 한동훈 장관님이 잘못이 아니에요. 대통령님이 가이드라인을 주셨잖아요. 네, 불법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고통을 줘야 된다. 그거 따라 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얼마 전에 그 독직 폭행 정진웅 검사 무죄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네. 저는 그 독직 폭행 처음 나왔을 때부터도 그때도 수상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저거는 예. 완전히 할리우드 액션이다. 그렇죠. 그거 가지고 저렇게 한 건데 근데 그게 그 죄가남이 그게 다 만천하에 드러나고 대법원에서 그 지적을 당했는데도 여전히 그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거. 고소고발 대마왕 이런 별명이 나와요. 솔직히 나 같아도 그런 말을 안 쓰고 싶지만 자연스럽게 나온다니까요. 그 말이지. 네. 그러니까 그게 아니 어떻게 그런 거 아니 더구나 본인의 앰비션이 대통령까지 바라본 다며 당대표도 하고 싶다며 뭐 이렇게 한다는데 어떻게 정치하겠다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본인의 그릇이 저렇게 자금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행위를 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네. 그런데 저는 아니, 요새 좀 다른 거예요. 세대가 달라서 그런가? 아니야. 아닙니다. 아니, 세대 안 달라요. 글쎄. MZ 세대보다 더 앞세 저 더 미래 세대세요. 맞아. 그 저는 최근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 한동훈이라는 이름 뒤에 당대표 차출론, 심지어 총리 차출론까지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죠. 총리 차출론이라니요. 예, 예. 그래서 이건 그러면 어디서 이게 발화점이 어딜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체 발광 아니야, 자체 발광. 그런 느낌이 든다. 난 자체 발광이야. 난 거기다가 그 총리설은 완전히 이제 물 건너간 게 이번에 마약 관련이 있잖아요. 아 그리고 총리설은 안 돼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아니 인준해야 뭐, 돼요. 아니 그냥만 총리 되면 우리 좋을 거야 무슨 소리야. 그건 그런데 하여튼 간에 그건 하고. 난 이번에 마약 수사에 대해서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바로 떠는 거 있으면 있는 뭔지 보십시오. 본인이 관련된 무슨 사안에서 뭐가 남은 바로 떨어서 독직 폭행 운운하고 난리를 쳐요. 그 다음에 저 유시민 저 명예 뭐 해가지고 채널 A 네네네. 저기를 해요. 그 다음에 청담동 게이트 관련해가 그거 문제 없으면 문제 없다고 얘기하면 될 일을 갖다가 파르르 김의겸 10억 고소를 해요. 덧담사하고 그 다음에 파르르 본인에 관련된 거 있으면 자기 스토킹 당한다고 별명에 파르르 해요. 파르르. 아니 인양만 파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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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뽀로로도 아니고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인데 이번에 마약에 대해서 얘기 뭐냐 마약 수사에 관련된 거는 법무부 장관의 스탠스가 가장 컸던 거 아니야 물론 네.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그런데 천공의 스탠스가 제일 컸죠. 아니 본인이 희생자 본인에 대한 부검 마약 부검도 끔찍한데 유류품 검사까지 400점을 다 마약 검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근데 대해서 거기서 말을 하는 말 그 말솜씨를 보십시오. 네. 뭐라 그럽니까? 그 파르르는 열등감 컴플렉스 때문에 아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거 필요한 검사의 판단이었다. 억울해? 네가 억울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군가 실책을 못 올려서 내가 마약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는데 그걸 못 알아 그 지점을 못 알아주고 마약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었어. 네. 자, 그런 생각으로 있을 수도 있겠죠. 말하잖아요.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우 나는 그런 죄가난 가지고 이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어. 아니야. 너무 집착해. 어. 아니 근데 이건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이태원 참사 당일 우리의 수사 소위 공권력은 마약 단속에 집중한 거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지침을 내린 거잖아요. 마약 단속에 집중한다. 그치. 그 지침이 철회되지 않은 거예요. 으흠. 그래서 지금 그 마인드가 계속되고 있는 게 아닌가. 네네. 예, 그런 지금 생각이죠. 오늘 그 송은석 의원 발언도 한 네, 300m 있다는 것도 그것도 마약 운운하는 거를 그렇죠. 다른 수사하려고 그러는 거 하는 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다행이에요. 만약 그때 부검했다 그랬잖아요. 마약 부검. 정말 조금이라도 나왔으면 아주 난리를 쳤을 거예요.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이거는 완전히 다 프레임을 뒤집어 클리어. 거죠. 게다가 유류품도 마약 검사를 했대잖아요. 거기서 진짜 요만큼이라도 나왔으면 아주 난리 쳤을 근데 거예요. 근데 유류품에서 마약이 나올 수는 없지 않나요? 아니, 왜냐. 혹시 소지하고 있었다. 그렇지. 아, 그렇죠.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뭐가 던지기도 하고 가방에 넣었다가 던지고 이럴 수 있잖아요. 먹으라 그러고. 진짜 여러분 그분들 그러시면 안 되는 게 제 딸 친구가 거기서 희생됐어요. 그 제 딸 친구가 문소리 씨가 얘기한 바로 안지호예요. 아 그래요? 예, 고 일대 그 우리 딸이랑 예, 스텝, 그러니까 스타일리스트 됐다고 예, 막 좋아한 지 얼마 예. 안 됐는데 진짜 그 친구는 고 일대 저희 집에 와서 살다시피 해요. 가면 그 아이랑 우리
막 애들이 깔깔대고 웃고 있어요. 정말 예쁜 친구였고 공부도 제일 잘했고 가장 모범생이었거든요. 웬일이에요, 세상에.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저에게는 158명이 딱 한 명이라니까요. 안지호예요, 다 그냥 우리 지호. 그런 건데 그런 친구한테 마약 운운하니까 막. 끔찍하다. 이거 막 너무 끔찍한 너무, 너무 그런 미안하다. 발상이 끔찍하고 지난주일부터 계속해서 그 유가족들 그 기록 협의회 만들었어요. 협의회 만들시고 난 다음에 계속 인터뷰가 네. 나오는데 인터뷰가 나오는 것보다도 오늘 아침에는 그 시선집 중에 그 언니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형사가 찾아왔던 거 검찰이 찾아왔던 것도 다 녹음해 놓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다 잘하시네. 마약 부검하고 뭐 이런 것들이 네. 차근차근 다 나올 겁니다. 그리고 97명이 네. 유가족 협의회에 들어가셨는데 나머지 이제 한 30명 정도가 안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겠으나 저는 외국인들도 곧 관련 네. 저기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들이 네. 이거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범죄자와의 전쟁, 마약과의 전쟁 이런 걸로 바라보고 싶고 으흠. 야당과 여야의 갈등으로 바라보고 싶고 이거 다 말짱 말이 안 됩니다. 이건 그냥 참사가 터졌고 158명 희생됐고 그리고 그 아픔을 가슴에 품고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유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지 않으면 이 사안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중권이 앞에서 얘기한 것 중에 그러면 또 당신들 폭식투쟁할래 이거 있잖아요. 정말 나쁜 세월호 때 진짜. 정말 폐륜적 행위가 폭식투쟁이었거든요. 그래요, 유가족들 단식하는데 옆에서 진짜 그렇게 가면 이 정부는 끝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나라가 끝장이라고 네. 봐요. 그런 네. 식으로 자꾸 가면 진짜 우리 나라는 오히려 희망이 없어요.